아이고, 원장님이 안 붙인 것 같은데. 예쁘게 잘 붙였습니다. 그죠? 하고. 자, 그러면, 몇 파트로 나누냐?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세 파트, 총칙, 물건, 계약,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 그 앞에 표지 보면, 그러면 그처럼, 오늘은 무슨 칙? 총칙. 그 다음에 세 번에 나누어서 하는데, 그럼 두 번은 물건, 계약, 이런 식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1번부터 한번 보면, 1번에서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판례라는 게 특별하기라기보다는 그 우리가 문제를 풀때 뭐다? 이 판례는 이 뭐다? 문제를 풀때 뭐로 나온다? 지문. 지문으로 나온다. 그지? 지문으로 여기서 거의 비슷하게 나온. 근데 이제 판례는 판례 내용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우리 공부했던 원칙을 기억한다. 막 어떤 선생님들은 막그 다른 민법 선생님들 막 설명할 때, 그죠? 막 판례가 뭐60% 나오고 이론은 20% 순 거짓말이다. 판례도 뭐 없이, 이론 없이 판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한번 보면, 여러분, 1번은 매매 계약에 있어서 목적물과 대금 반드시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우리가 배운 거, 뭐, 특정할 수 있는 뭐, 그러면 어디에다가 어느 게 핵심 단어고,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뭐, 기준이 정해 있으면 좋다. 오. 뒤에 답이 있습니다. 맨 뒤에 답이 있으니까 꼭 뭐, 여러분 답은 체크할 필요 없다. 집에 가서 체크하고, 그지? 그래서 특이한 것만, 그래서 한다. 그래서 1번은 여러분이 많이 나오면 확실하게 알수 있다. 그지? 어떻게? 성립 시에 특정될 필요 없고, 나중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뭐, 기준. 자, 2번 갑니다. 경우권고 확정적으로 뭐가 되는 경우? 무효가 되는 경우. 자, 요거는 2번은 뭐냐면은, 여러분, 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뭐, 무슨지? 누구든지. 그래서 위반한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기는 핵심 단어가 확정적 무효 동그라미 하고, 뭐 있는 자도? 귀책사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2번은 X 이렇게 되겠다. 그죠? 맨 뒤에 답이 있습니다. 자, 3번 갑니다. 3번은 어디에 줄치냐면은 구부동산 중개업법 하는 거, 그게 핵심 단어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 고개 들고, 여러분 우리 무효가 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행규정 위반했을 때 무효와 103조 무효. 그냥 주로 이렇게 강행규정 무효다. 강행규정은 우리 오늘 했잖아요. 효력규정. 강행규정 중에서 효력규정 무효다 하는 거하고 103조 무효 다릅니다. 103조는 법의 규정이 없다. 없는데 무효로 해야 되는 거 전부 다몇 조로 이야기한다? 103조. 근데 여기처럼 구부동산 중개업법 하면 이건 뭐, 강행규정 무효. 무슨 규정 무효? 강행규정 위반으로 뭐다? 무효다 하면 뭐, 오. 근데 만약에 반사회 질서행위로 무효다 하면 OX, X. 이렇게 나온다. 그지? 그 다음에 4번은 가는데 주택건설촉진법 이렇게 합니다. 다시 뭐, 주택건설촉진, 공법이죠. 주택건설촉진법, 그 다음에 주택법 이런 단어가 공법적 특성이 나오면 단속규정.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전매 금지 기간 내에 이루어진 전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고 그대로 뭐하다? 유효. X 그죠? 그다음에 5번은 등기특별조치법. 등기특별조치법에서 무슨 생략? 중간 생략. 이것도 단속 규정. 그래서 4번, 5번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쭉 읽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안에 핵심 내용을 가지고 답을 하는 거다. 그죠? 읽어서 이해 아니다. 그 다음에 6번으로는 여러분 농지취득자격증명 이거 잘 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하면 뭐라는 단어가 오면 안 되냐면 효력이라는 단어가 전혀 오면 안 된다. 이건 효력하고 관계 없고 단지 이제 행정기관이 확인하기 위한 뭐 서류에 불과하다.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못 받았다더라도 계약은 뭐다? 유효하다. 예? 그래서 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효력요건이다. OX X, 효력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한다. 그치? 이제 이런 식으로 쫙 하면 다음에, 여러분 다음에 문제 풀면 여기에 있는 거 계속 몇번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강의 듣고 문제 풀고 이러면 나중에 민법 때문에 물 먹었다 이런 거는 없어진다는 거지. 여러분 느낌 많이 안 오지만 조금은 오잖아요, 오늘. 무슨 거만? 그렇지. 조금이 자꾸만 하면 나중에 이게 온다고. 그 다음에 7번 갑니다. 7번.
자, 계약 체결 사의 과실 하면 무슨 익? 신뢰익이지. 그지? 계약 체결 사의 과실은 무슨 익? 신뢰익인데 이거는 이행이 이걸 넘지 못한다. 오, 맞습니까? 예. 그럼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이익 한도 내에서 이행 이익 한도 내에서 신뢰익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거 돼야 돼. 그죠? 그다음에 8번 갑니다. 자, 후회 끊고 뭐 끊고 후회가 핵심이다. 후회. 그다음 뭐? 불가능. 이건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지. 후발적 불능은 뭐 하다? 유효.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하는 거다. 다시 핵심 단어 어디 끊고? 후회 끊고 뭐 불가능 뭐 하면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대로 뭐다? 유효. 이제 문제 어떻게 푸는 줄 알겠죠? 이게 문제 푸는 방식 판례 이게 전부 다 판례인데 문제 푸는 방식이라고.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뭐해서 끊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쟁점하고 판사들은 그냥 판례는 별거 아니고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다고 수업 시간에 배운 논리를 가지고 쭉 있다고. 자, 그 다음에 9번 몇 번? 9번. 후. 알게 되었다. 경우 끊고. 후 끊고, 경우 끊고. 자, 그럼 좋다. 여러분, 계약 체결할 때는 몰랐다. 나중에 계약 체결하고 나서 보니까 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 물건이라는 걸 알아도 뒤에 알았다. 법률행위 효과에, 법률행위 계약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럼 만약에 계약할 때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나중에 범죄와 관련이 있는 물건이라는 걸 알아도 여전히 계약에 따라서 이행해라고 청구할 수 있다. 오케이. 구하는 것은 103조 2다 OX X. 그치? 9번. 되겠습니까? 예. 재밌습니까? 아, 재밌다. 이러면 공부가 되는 거고. 아, 아직까지 띵하네. 이러면. 오늘 공부한 거기 때문에. 오늘 내가 OX 확률은 2분의 1인데 못 맞춰도 아 약간은 이렇게 하니까 재밌다 공부가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와야 됩니다. 자 그럼 10번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9번 10번 이런 건 다 잘 여긴 다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도박 채무 변제하기 위하여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자 그 처분 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요거는 여러분 우리 어떤 거 했냐면은 여러분 갑과 을이 고돌이 쳤다고. 고돌이 쳐가 을이 500 잃었다. 그럼 자 줄 필요 있다 없다? 없죠. 무효니까. 근데 안 주니까 계속 달라고 쳤다 못 돌려봤잖아요. 그지? 근데 계속 달라고 하니까 을이 지금 잃은 채무자인데 달라고 하니까 난 돈 없고 우리 집 팔면 줄게. 그러니까 내가 주변 머리가 없어서 못 팔겠어. 내 대신 너가 팔아줘. 무슨 건수요? 대리권수요.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에 요 갑이 대리인으로서 처분행위. 그대로 뭐다? 유효. 처분해가지고 또 도박 채권 500 충당했다. 500만원 돌려달라 할 수 없고, 500 넘는 거는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내가, 우리 집 팔면 주는데 내가 주변 머리가 없어서 못 팔겠으니까 내 대신 팔아줘. 하니까 무슨 케이? 오케이. 해가 팔았다. 처분하는 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런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11번 갑니다. 자, 어디다가 줄 치면 좋겠노? 오늘 배운 거? 어? 승립 과정에서 강박이 불법적 방법으로 사용된 경우 했잖아. 이 그대로 뭐다? 유효. 됐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까? 다시 핵심 단어는 어느 거다? 승립 과정에서 강박이란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그대로 뭐다? 법률 행위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 12번 12번은 어디에다 줄치면 되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하면은 이건 103조가 아니고 몇 조? 108조 X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11번도 뭐 X 12번도 뭐 X 뒤에 답이 있습니다. 답 체크할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13번은 아까 했죠. 바람 피웠다가 걸렸다. 재산 전부 다 마누라 너한테 줄 테니까 너가 내하고 살고 있는 동안에 뭐 하지 마? 처분하지 마? 하는 계약은 그대로 뭐다? 유효. 오. 그 다음 14번.
투기 목적 하면 이건 무슨 규정? 단속 규정. 투기 목적. 103조이다 아니다? 아니다. 투기 목적 나오면은 103조이다 아니다? 아니다. 투기 뭐 이렇게 나오면 거의 대부분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그지? 그 다음 그래서 14번은 투기 목적 미등기 전매 하면 이거 무슨 생략? 중간 생략이지. 그지? 그건 단속 규정이고. 자, 원래 여러분 양도소득세 누가 부담합니까? 매도인. 근데 누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 매수인. 그대로 뭐다? 유효고. 103조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지문 이해가면 됩니다. 자, 또 나왔습니다. 16번. 양도소득세 일부 회피 목적으로. 됐습니까? 요거 하죠. 실제가보다 낮은 금액 하면 이건 무슨 계약서? 다운 계약서. 그대로 뭐다? 유효. 103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3조이냐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또 17번. 투기 목적. 아, 역시 무슨 규정? 단속 규정. 그대로 뭐다? 유효.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이제 자꾸만 해보니까 이제 문제 푸는 요령 생기잖아요. 수업 시간에 강의 들었다 그러면 한 걸 가지고 단어가 자꾸 눈에 보여야 된다. 그냥 쭉 읽으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언제? 항상 여러분 그죠? 18번은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행위시, 계약 체결 시, 법률 행위시. 나중에 뒤에 알았다 몰랐다. 자, 그럼 좋다. 나중에 알았다 선의하기야. 나중에 알았다 선의하기. 나중에 알았다 선의하기. 선의 언제?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럼 나중에 뒤에 뭐가 이상한 변화가 발생해도 법률 행위 효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게 지금 18번. 그러면 만약에 행위시의 불공정이 아닌 경우 끊고, 경우 끊고, 항상 길 때는 어디 끊고? 경우 끊고, 나중에 급격한 변화 있어도 불공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OX, O 이렇게 18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런 거는 지금 법 조문에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뭐다? 판례인데, 판례는 기본적인 논리. 그 다음에 19번 갑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104조 했잖아요. 경솔, 공방, 무경험과 관계되면 무슨 적? 주관적. 현재의 불균형 하면 무슨 적? 객관적. 그런 거 작년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많이 틀리더라고. 그런 거 틀릴 이유가 없지. 그럼 묻는 포인트가 어디냐 보면, 자, 주어. 첫 번째 주어는 뭐, 무슨 균형은? 불균형은? 무슨 균형은? 불균형은? 됐습니까? 예. 단순히 시가와 차익의 시가와 배율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개별적 사항에 따라서 일반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이건 무슨 적? 객관적. 그 다음 그 판단에 있어서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혐의 정도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하고, 요 경솔, 공박, 무혐의 정도는 피해 당사자 고려. 이건 무슨 적? 주관적.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당사자 주관적이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서만 하여야 한다 하는 거지. 맞습니까? 예. 그럼 네, 선생님, 그럼 이거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네. 빨리.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네. 빨리. 주어를 찾아야지. 국어 시간이단 말이지. 이 기, 주어는 어느 거고? 얻는 이가가 붙은 게 주어잖아요. 무슨 이가 붙은 게 주어고? 얻는, 주어는 몇 개밖에 없노, 지금 이거? 한 개밖에 없잖아요. 무슨 균형은? 그렇지. 불균형은? 무슨 적? 불균형은? 됐습니까? 무슨 적 가치? 객관적 가치, 주관적 가치가 아닌 무슨 적 가치? 객관적 가치. 이렇게 한다고. 그게 막 길 때는 뭐를 찾아라? 주어. 그치? 그럼 지금은 불균형을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근데 잘 모르겠다. 길 때 빨리 긴데 읽었다. 뭐가 논점이 생각 안 난다. 빨리 뭘 찾아라. 주어 하고 스스로. 그래서 이 불균형을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건 그래서 불균형을 할 때 당사자의 경솔, 공방, 무혐도 고려하지만 이런 불균형의 궁극적은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객관적이다. 그래서 그게 막 위에 거 해가 국어 시간이라고.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국어. 그래서 19번은 OX
이렇게 한다고. 뒤에 답이 있습니다. 답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자, 20번 갑니다. 20번은 뭐? X. 20번은 뭐? X. 왜 X고? 104조 없는 거. 무상, 편무, 경매, 정역. 다시 뭐? 104조 없는 거 뭐? 무상, 편무, 경매, 정역. 그래서 정역에 어떤 일방적인 급부가 주어. 무슨 공정 없다? 불공정 없다. 이렇게 하죠. 역시 경매. 무슨 공정 없다? 불공정 없다. 오. 그래서 20번은 뭐? X. 21번은 뭐? O. 22번 대리인에서 이루어졌다. 무슨 대? 경무대. 무슨 대? 경무대. 공박은 누구? 본인. O. 맞습니까? 예. 23번. 자, 근데 불공정하면 104조는 아니 그지? 그럼 104조에서 자, 요 104조에서 딱 되는 거 두 개.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슨 무효의 법리와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행위 전환. 여러분 특히 요 무효행위 전환 잘 나오는데 아까 저 우리 수업 시간에 몇 분의 1 팔았다, 4분의 1 팔았다. 나중에 그건 무효 되면은 아까 저 그 급여자는 찾아오지만 상대방은 돌려달라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맞습니까? 하니까 나중에 누구는 미쳐버린다. 상대방은 찾아오죠. 근데 자기는 준 돈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으니까 미안해 미안해. 근데 그러면은 내가 정상적인 가격보다 더 쳐서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정말 팔아라. 무슨 케이? 오케이. 이걸 무슨 행위 전환? 무형행위 전환. 이거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부 무효. 일부가 103, 104면 뭐 전부 무효. 요 두 개만 되고 104조는 몇 개만 되고? 두 개. 그 다음에 뭐 없다? 추인 없고 추인 추정 없다. 뭐가 없다? 추인 추정 없다는 거 꼭 기억한다 이게. 그 다음에 무슨 104조에서는 무슨 대리도 없다. 표현 대리도 없다. 그거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104조 적용 안 되는 거 네 개 대라 한꺼번에. 무상, 편무, 경매, 정여. 다시 뭐 무상, 편무, 경매, 정여는 몇 조 없다? 104조 불공정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그 다음 104조 되는 것 딱 두 개. 무슨 무효의 법리와 일부 무효의 법리와 무효의 전환 되고 뭐 없고 추인 추정 무슨 대리 없다? 표현 대리 없다는 거, 그지? 그래서 23번 뭐 핵심 단어 불공정 하면 뭐 없다? 추인 없다는 거. 오. 다시 23번 어디에다 동그라미 하노? 불공정 추인 없다. 맞습니까? 예. 오. 자, 그 다음에 아까 좀 집 싸게 팔거나 싸게 팔았을 때는 아까 찾아올 수 있죠, 그지? 그 다음 또 뭐 과다하게 매매 대금이 뭐하다? 과다하다. 그런 경우도 불공정 4배 비싸게 샀다. 그런 경우도 집 찾아오지만 받은 돈 줄 필요가 없다, 그지? 그런 거. 자, 불공정 법률에 당하여 무효인 경우, 과다로 말미암아 뭐인 경우? 무효인 경우. 아까 좀 무효행위 전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기억한다, 그지?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25번 갑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거는 판례인데, 조금 약간, 판례인데, 근데 지문에 잘 낸다. 쌍무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뭐인 경우? 무효인 경우, 그 계약에 대한 소재개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뭐, 무효다. 하는 거, 오. 그냥 참고적으로 봐놓으면 된다. 자, 104조인데 뭐 제기 못하기, 뭐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소제기, 소송을 통해서 돌려받는 거 안 된다 하는 거. 하는 합의하면은 위험 무효? 무효.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26번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계약하면서 특약을 해놨다고. 뭐 해놨다? 분쟁이 있을 때, 매도인이 해석한다. 매도인이 의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해도 나중에 그게 이제 소송 제기해가지고 누가? 판사가 거기에 있는 특약처럼 매도인이 의도한 대로 안 하고 다르게 판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특약에서
매도인이,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 매도인이 만약에 분쟁이 생겼을 때 매도인이 해석한다는 조항은 법원의 해석권을 구속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특약이 있어도 됐습니까? 특약이 있어도 법원은 무수롭게 자유롭게 그거와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면 법원의 자체가 분쟁이 생겼을 때 해석하는 게 주목적이거든. 그럼 아까 이렇게 분쟁이 생겼을 때 누구 해석에 따른다?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 이런 특약조항이 있어도 꼭 그런 방식대로 법원의 판사는 그런 방식대로 결정 안 하고 법관은 자기 원칙대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같이 보는 거. 그게 지금 몇 번? 26번. 25번은 그냥 25번, 26번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꼭 기억해놔야 된다. 그래서 26번은 만약에 특약조항이 있어도 특약조항과 달리 법원은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그게 상황이 안 맞다면. 그래서 반드시 법원은 특약조항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27번.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매 당사자는 뭐다? 타인. 뭐 원칙은 뭐된 대로? 표시된 대로. 됐습니까? 타인 명의로 매수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매매 당사자는 뭐다? 타인. 원칙 뭐된 대로? 표시된 대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래서 여기 핵심 단어는 매매 당사자는 그게 핵심 단어다. 무슨 당사자는? 매매 당사자는 타인이다. 오. 자, 그 다음 28번 갑니다. 일방 당사자가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상대방이 대리인을 통해서 본인과 사이에 계약 체결하는 데 의사가 일치했다면 자, 요 핵심 단어 의사가 무슨 치? 일치하는 사람이 당사자다. 근데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자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죠? 상대방은 그 대리인을 당사자로 봅니까? 본인을 당사자로 봅니까? 본인. 그래서 만약에 설사 대리인에게 무슨 권이 없어도 대리권이 없어도 당사자는 누구다? 본인과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일단 당사자는 본인 만약에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근데 아까 대리인에게 무슨 권이 없어도 대리권이 없어도 일단은 표시된 거는 누가 당사자다? 본인과 상대방.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도 핵심 단어 28번. 의사가 뭐 했다면? 일치했다면. 뭐가 했다면? 의사가 뭐 했다면? 일치했다면. 본인과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의사가 뭐 했다면? 일치했다면. 그게 핵심이다. 누구와의 계약을 체결한다? 본인. 일치했다면 대리권이 없어도 당사자는 누구다? 일단 당사자는 유효냐 무효냐 안 물었죠. 당사자는 누구냐 하면 누구? 본인과 상대방. 27, 28 같은 거죠. 그지? 그 다음에 29번 권리금을 인정함. 뭐를 인정함? 권리금을 인정함 하면 임대인이 권리금을 내주겠다는 반환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까 했죠. 권리금을 다른 사람부터 받는 걸 뭐 하겠다? 용인. 뭐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 용인. 임대인이 종료 시에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용인한 것으로 보지 자기가 돈을 내주겠다는 말은 아니다. OX, X. 그렇죠. 그렇게 한다. 좀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거 이제 하고 나서 집에 가서 계속 이거 그냥 뭐 보듯이 그렇지 많아 좋다 뭐 보듯이 신문 보듯이 반복하면은 나중에 이걸 기본으로 해갖고 다음에 문제 풀 때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 자 그 다음 30번 갑니다. 무슨 뭐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여러분 자 107조 무슨 진이? 비진이 의사표시에서 진이라는 것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상이 아니라 일곱자 특정한 의사표시 그지? 자 진이란 표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상이나 특정한 내용 의사표시 하기는 표자의 생각을 떠나는 표자가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상이 아니란데 그 미스프린터입니다. 진정 마음속으로 바라는 상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자의 생각을 떠나는 것이다. 오. 됐으면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미스 프린터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아니라 어떤 의사표시,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 그게 핵심이다. 하고자 하는 표자의 생각을 뜻한다. 오. 자, 그 다음에 30번, 31번 잘 내는데, 자,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정의했습니다. 자, 근데 표자가, 자, 요것이 중요하다.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정의했다. 일단 정여 계약은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근데 표자가 진정, 표자가 마음속으로는 진정 원하지 않으나, 당시 상의 최선이라 판단하여 의사표시하였다면, 끊고, 여기 핵심 단어. 그렇지, 의사표시하였다면, 이거 핵심이다. 의사표시 뭐, 하였다면, 최선이라 판단하여 의사표시하였다면, 뭐다? 진이. 비진이가 아니고 뭐다? 진이. X. 31번. 자, 32번 역시 마찬가지로. 자, 대출. 명의되어 진이. 명의되어 무조건 뭐? 진이. A는 법률상 사실상 장의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B를 위하여.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출받는 것은 누구? B지만 명의는 누가? A. 그러면 A가 당사자고 A는 진이, B진이, 진이. 꼭 기억한다. A는 진이, 비진이, 진이. 그래서 내심의 효과사가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그래서 32번은 무슨 대여? 명의 대여. 명의 대여는 진이, 비진이, 진이. 그대로 뭐 대여자가 뭐진다? 책임진다. 그 다음에 33번. 사용자의 퇴직권 외에서 의원 면직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 됐습니까? 근로자가 최선이라 판단하여 제출한 사직서는 뭐 진이 아닌 뭐다? 의사표시다. 자, 여기서 사용자의 퇴직권 외에서 의원 면직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 근로자가 뭐라고 그게 핵심이다. 만약에 앞에 끝까지 하면은 비진이로 갈 수 있는데 뒤에 근로자가 최선이라고 뭐하여 판단하여, 자, 최선이라고 뭐하여 판단하여, 그거 나오면 다시 뭐,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제출한 사직서 하면 뭐다? 역시 진이. 조심해야 된다, 그제? 그래서 요, 어느 것 묵냐면 31, 32, 33은 같은 결이다. 자, 다시 31은 아까 뭐에 따라? 강박 하면은 뭐다? 진이. 강박,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하면 뭐, 진이. 31번하고 33번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같은 결이지. 31번하고 33번하고 같은 결이지, 그지? 조심해야 된다니까. 비진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게. 뭐라고 판단하여?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 뭐 했다면, 해야 했다면 하고 똑같은 게 뭐, 최선이 판단하여 뭐, 근유에 있지만, 사용자의 권유했지만 자기가 최선이라 판단을 했다. 그대로 뭐다? 진이. X. 공무원. 공무원은 여러분 아까 공무원 동그라미 무조건 뭐 비진이로 해도 그대로 뭐다? 유효. 공무원은 공무원 나오면 무조건 뭐 비진이 107조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뭐다? 유효. 그 다음 35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를 주장,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 상대방이 알알 하면 무효. 무슨 방이 알알? 상대방이 알알. 누가 입증? 표자가 입증해야지. 뭐가 입증? 표자가 입증해야지. 그지? 그래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증명 책임,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누구고? 표의자. 무슨 자? 표의자. 오. 그럼 여기는 증명 무효를 주로, 자, 여러분 고개 들고, 주로 무효 취소가 되면 누가 유리하다? 의사표시에 의해서는 무효 취소되면 누가 유리하다? 표의자. 무효 취소 요건 누가 입증한다? 표의자. 항상 그래서 입증 책임은 입증함으로써 뭐가 있는 사람? 이익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아까 했죠?
대리에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대리인 자기 배임 횡령, 다시 뭐 대리인 자기 배임 횡령 나오면은 뭐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은 몇 조 적용한다? 107. 그럼 107은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알알 하면 뭐 무효.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 유효. 배임적 대리행위 하면 대리권 남용 줄치고, 대리권 배임적 대리행위 하면 무슨 권 남용?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 하면 무슨 진위? 비진위. 107조 유추 적용 5.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통정의 표시에서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에 대한 추장 입증증의 허위 표시는 무효를 무하는 자에게 추장. 맞죠? 자, 제3자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선의로 추정. 그래서 제3자에 넘어갔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그러면 표자가 찾아오려면 제3자가 뭐라는 걸 입증? 악이. 추장. 악이라는 데 대한 추장 입증 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전부 다 어느 거? 35번, 37번 무효를 주장하는 자 누구? 표의자. 자, 그 다음 108조 통정 선의의 제3자에게 해당하기 위해서는 뭐 무과실해야 된다. OX, X. 자, 제3자는 뭐이기만 하면 되고 선의 요구하는 것만 하면 된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면은 제3자는 뭐이기만 하면은 선의이기만 하면은 그대로 뭐다? 유효. 그래서 선의이기만 하면 되지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 밑에 그죠?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한 거고 그죠? 자, 그다음 39번 갑니다. 넘어가서 39번은 무조건 보자마자 뭐 오. 무슨 류? 감류. 그죠? 감 압류, 감류, 가처분 이런 말 들어 있으면 무조건 볼 거 없이 어디에 해당한다? 제3자. 우리 시험 어떻게 하면 되노? 합격하면 되잖아. 그죠? 어떻게 했든 우리는 뭐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합격, 그치? 그 다음 40번 갑니다. 40번 아까 무슨 소득세? 양도소득세 차고 무슨 부분의 차고? 중요 차고다. 오, 그치? 자, 41번 핵심 단어 찾아라. 아니, 의도한 목적대로 요거 뭐 동기 의도한 목적대로 요 판례거든. 판례 지문 그대로 의도한 목적대로 나오든지 소문을 믿고 이런 거 의도한 목적 소문을 믿고 이런 말로 오면 전부 다 뭐다? 동기의 차고. 근데 누가 유발하면은 상대방이 유발하면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 상대방이 유발한 거하고 똑같이 무슨 진할 사기 오리지널 사기 강박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럼 42번 나오잖아요. 차고가 상대방이 적극적에 유발된 경우 끊고 뭐된 경우? 유발된 경우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43번 민법 109조의 차고의 의미와 미필적 인식에 기초한 단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차고로 볼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핵심 단어 찾아라. 줄 쳐야지. 어디다 줄 치면 제일 좋겠노? 미필직 인식 그것도 좋고, 좋은, 그거는 이제 전문적인 단어고. 어느 거? 단순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거는 이거 뭐다? 단순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건 동기.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착오로 볼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여러분 그다음에 그지 그 우리 그 형법에서 요는 시험하고 관계 없는데 여러분 뭐 미필적 고의하고 무슨 적 고의? 미필적 고의하고 인식 있는 과실. 응? 이런 거죠. 자동차를 길에서 만약에 그 애인을 만나기로 했거든. 뭐를 만나기로?
근데 애인을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갑자기 뭐 볼일을 보다 보니까 뭐 만나기로 한 시간이 거의 다 됐었단 말이지. 응? 근데 이 애인은 5분이 지나가면 가버린다고. 오늘은 이제 그 계속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결정적인 날인데 딱 나가보니까 택시도 안 잡히고 해서 차가 있다. 그 차를 몰고, 남차를 몰고 몇 킬로? 한 200킬로 달리면, 이 정도 달리면 사람이 튀어나와서 뭐다, 뭐할 수도 있다. 죽을 수 있다. 뭐할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100% 죽는 게 아니고 한 1%는 사람이 안 튀어나오기만 안 튀어나오면 뭐 무사히 내가 가서 그 아가씨를 만날 수 있다. 자, 사람 튀어나오면 어떻게 한다? 죽는다. 근데 만에 하나 사람이 튀어나와서 죽어도 어쩔 수 없다. 나 지금 뭐 하는 게? 애 만나는 게더 중요하다. 그걸 무슨적 고의란다. 미필적 고의란다. 하는데 만약에 사람이 튀어나와서 하면은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뭐 처벌받고, 에? 이 정도 내가 달리면 사람 튀어나오면 거의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그래도 뭐 없다? 할수 없다. 뭐 없다? 할수 없다. 누가, 뭐 만나는 게더 중요하다? 그걸 무슨적 고의란다.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는 말 그대로 고의라고. 그렇죠? 근데 인식이 있는 거야, 실은. 내가 이 정도로 몰고 나오면 사람 튀어나오면 죽는다고. 근데 내가 이걸 늘 다녔기 때문에, 뭐, 늘 다녔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 튀어나오면, 사람이 어디서 튀어나오고 어디서 잘 알기 때문에, 아마 튀어나오더라도 내가 그게 대처할 수도 있고, 아마 튀어나올 가능성도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 알아서 가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올 가능성, 사고가 안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근데 일반 사람이 이 정도로 가면 거의 난다, 안 난다? 난다. 그걸 뭐 있는 과실? 이거하고 약간의 차이. 이거는 말 그대로 과실이고, 여기 형법에서는 어느 걸 많이 처벌하냐 하면 고의만 처벌하고 과실은 처벌 안 하거든. 그럼 요거는 아까 했죠? 200km 이렇게 달려서 사람이 튀어나오면 죽는데 죽어도 뭐할수 없다? 할수 없는데 만에 하나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나오면은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그래도 할수 없다. 이걸 뭐 미필적 고의고 인식 있는 거 실은 이 정도로 가면 사고가 거의 발생하지만 내가 뭐를 잘하고 운전도 잘하고 내가 이거 늘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아는 길이기 때문에 일어날 가능성 만약에 그런 게 일반 사람들이 하면 거의 일어나지만 내가 하면은 안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그래도 간다. 이 정도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게뭐 있는 거 실. 인지가 약간의 차이가 있대. 요거는 금방 뭐라고 했노? 어? 미필적 인식. 그죠? 이거하고 비슷하다고. 무선적 인식? 미필적 인식. 이게 기초하여. 기초한 단순한 기대가 무엇이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착오로 볼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미필적인 단순한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이거는 뭐다? 일종의 뭐다? 동기적 성격이 있다. 자기 혼자. 누구 혼자? 자기 혼자. 그지? 자, 그 다음에 44번.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매수한 임야 도시관리계획상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데에 따라 공장 설립이 불가능하게 된 사안에서 매매 계약 당시 매수인이 위 임야가 장착계획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공장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더라도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가 지나지 않으므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여 중요본의 차과 이성고로 볼 수는 없다. 요거는 아까 누구 혼자서? 자기 혼자서 생각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가 아니다? 차고가 아니다. 그러니까 설사 차고가 되더라도 이건 일종의 무슨 상황의 차고다? 동기다. 누구 혼자서? 자기 혼자서. 그치?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중요본의 착오가 될수 없고 표시되고 뭐 알려진 경우, 그지? 자, 그다음 45번 갑니다. 여러분, 백구조 착오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요 착오와 함께 표자에게 뭐가 발생? 손해가 무슨적 불이익을 입어야 경제적 불이익,
그럼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렇지. 그 45번. 착오로 인하여 표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 중요본의 착오로 볼 수 없다. 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여러분 그다음에 근저당권 저당권 할 때 채무자가 누구냐 중요합니까? 중요합니까? 다시 근저당권 저당권에서 채무자가 누구냐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채무자가 돈 잘 갚는다 우리 집 날아가지 않고 내가 만약에 뭐 보증을 쓰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채무자가 돈 잘 안 못 갚는 사람이다 우리 집 날아간다 안 날아간다 날아가지. 그래서 채무자가 누구냐 무슨 부분이다 중요분이다 하는 거. 오. 그다음 위치 경계 현황 무슨 부분이다 중요분 맞습니까? 아까 기본적인 건 예우 나라 했다 그제 무슨 게 위치 경계 현황. 그 다음에 48번 무슨 가? 시가. 무슨 가? 시가.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무슨 자? 숫자. 역시 49번. 핵심 단어. 지분이 다소 부족. 어디에다 뭐가 동그라미? 지분. 무슨 자? 숫자. 4번. 48번. 48번. 시가. 49번 지분. 47번 토지 위치 현황 경계. 하나 더 추가해야지. 무슨 치 위치 이런 거 그지. 그 다음에 저당권 근저당권에서는 아까 채무자가 누구냐 중요 부분이다 중요 아니다 중요 부분이다. 자, 그 다음 50번 갑니다. 자,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지급하긴 했는데 잔금 지급 계약에서 됐습니까? 자, 매수인이 뭐를 받아? 대출을 받아 잔금 지급하기로 한 잔금 지급 계약은 매매 계약의 뭐 중요 부분이라고 할 수 없다. 자, 근데 이거 지금 생략됐는데 원래 무슨 금을 받아가지고 대출 받아갖고 잔금 주기로 했는데 대출이 못 받게 됐다고 갑자기 막 이렇게 뭐 법령이 시행돼가지고. 해가지고 못 받게 됐다. 무슨 부분의 착오 아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 아니다. 꼭 기억한다 이게. 그래서 이 대출은 대출 받기로 했는데 대출을 못 받게 되었다.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하는 거 꼭 기억. 51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도인의 협조하에 잔금 지급 전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마련하기로 어떤 사정으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죠?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어떤 사정으로 대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그 잔금 지급 방법이나 계획이 매매 계약의 무슨 부분 중요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간단하게 대출 받아가지고 잔금 주기로 했는데 대출 못 받게 됐다. 뭐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런 거지. 자, 그다음 52번 갑니다. 여러분 중과실이라 하면 주어 무슨 과실이라 하면 중과실이라 하면 뭐 현저히 결여. 그거 핵심 단어. 중과실 무슨 결여 현저히 결여. 그다음 53번. 그럼 여러분 만약에 아까 있죠 중요 착오가 있고 손해가 발생하면 표자는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중과실은 누가 입증한다? 상대방이 그지. 그거. 그래서 중대한 과실 유무에 대한 주장과 입증 책임은 착오자는 표자를 가리키는 거지, 그지? 착오자가 아니라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으려는 무슨 방에게 있다? 상대방. 취소를 못하게 하는 무슨 방에게 있다? 상대방. 맞습니까? 예. 54번. 무슨 업자가? 중개업자가. 자, 요 중개업자가 잘못 소개했다. 매수인은 뭐 할 수 없다. 매수인이 매매 목적으로 착오를 일으킨 건 매수인은 중대한 과실이 없다. 맞습니까? 예. 매수인은 어쨌든 매수인은 무슨 과실이 없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그럼 중대한 과실이 없으니까 뭐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지. 제3자에게 불법의 행위는 별도로 하고. 됐습니까? 이때 매수인은 무슨 과실이 없다? 중대한 과실이 없다. 매수인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누가 잘못 소개한 경우? 중개업자가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55번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55번은 꼭 기억해 놓는데, 자, 55번은 여러분 그죠? 55번은 여러분 제3자 기망 행위로 효자가 그냥 일반적으로 착오에 빠져가지고 의사표시했다.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 유효 알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근데 요 제3자 기망 행위로 요 동기상의 착오에 빠졌다고. 무슨 상의 착오? 동기상의 착오는 빠진 경우는 이 제3자 사기를 가지고 해결하지 않고 요 그냥 동기상의 착오,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됐습니까? 다시 제3자의 기망행위로 무슨 상의 착오에 빠진 경우 제3자 사의강박 적용하지 않고 오직 뭐만 가지고 백구조 착오, 백구조 무슨 상의 착오, 동기상의 착오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라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게 지금 고 55번 판례 잘 나온다. 옛날에는 사법시험에만 나왔는데 요즘 몇 년 전부터 요 중개사 근데 아직 안 나왔다. 나올 때 됐다. 요건 잘 봐라. 요건 그대로 기억해 놓는다. 이게 여러분 착각에 빠진 요거는 뭐 동기의 착오다. 뭐에 빠진?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명에 날인한 경우 이와 같은 착오가, 자 뭐에 빠진? 착각에 빠진 상태 요거 동기의 착오다. 뭐에 빠진? 착각에 빠진. 이게 제3자의 기망에서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관해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적용할 게 아니라, 즉 그러면 이거 자, 요 제3자의 기망에로 무슨 상의 착오, 동기의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다. 그럴 때는 제3자 구조적으로 보면 제3자 사기강박이지만 제3자 사기지만 유형으로 보면 제3자 사기지만 이런 경우는 뭐 사기강박 적용하지 않고 몇 조만 적용한다? 109조. 착오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만을 적용하여 취소권의 행사 가부를 뭐 한다? 가려야 한다. 그대로 판례다. 꼭 기억한다. 중요하다. 꼭 기억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제3자의 기망행위로 무슨 상의 착오에 빠졌다? 동기의 착오. 그럼 제3자의 기망행위로 착각에 빠진 경우, 착각에 빠져서 날인했다. 뭐에 빠져? 착각에 빠져서 날인했다. 제3자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꼭 기억한다. 잘 낸다. 자, 그 다음 56번 갑니다. 56번은 오늘 했잖아요. 해제했다 하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럼 취소하면은 잘못한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57번 착오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중대한 과실이 없지만 경과실이 있으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착오에 빠진 자가 빠진 것 자체가 위반한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은 불법이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아까 착오를 가지고 취소해갖고 누구한테, 누구는 좋지만 표자는 좋지만 누구는 손해를 봤다? 상대방. 상대방은 취소한 표자에게 불법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 내용.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 다음 58번 갑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요, 그냥 상대방이 기망, 동기, 무슨 금, 조금,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조건. 상대방 기망, 표자가 뭐, 동기, 의사표시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제3자 기망, 동기,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고 몇 조? 109조. 동기상의 착오 표시되고 뭐 알려지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요거 구분한다. 그러면 요 제3자의 기망으로 동기 착오인지 무슨 방이? 상대방의 기망으로 동기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58번. 58번은 지금 요거다 요거다. 요거지. 특별한 말이 없이 기망하면 누가 기망?
상대방, 뭐, 동기, 무조건 뭐,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무슨 금? 조금. 58번도 여러분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거 구분해야 된다. 잘. 요런 걸 이제 여러분 많이 하면. 그 다음, 여러분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 교환, 광고. 다시 뭐? 교환, 광고, 뭐 없다. 기망 없다. 거의 없다. 광고는 청약 유인이기 때문에. 자, 상가를 분양하면서 운영 방법 및 수익 보장에 관해서 다소 과장 허위 광고에 수반되었다 하더라도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또 요거와 같이 나오는 거, 어? 그 밑에 마찬가지지, 그지? 59번, 60번. 선정 광고의 종료 사유 관한의 구체적 사실을 신의승지형으로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에 해당하지만, 자, 핵심 단어 찾아라. 신의 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뭐 받을 정도로? 비난받을 정도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는 뭐요? 기망에 해당하지만, 다소 과장이 허위에 수반되었다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 측에 비춰 신될 수 있는 한의 기망. 이다, 아니다? 아니다. 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59번하고 60번에서는 뒤에 거하고 똑같고 59번하고 60번 뒤에 거하고 60번 앞에는 여러분 핵심 단어 구체적 사실을 신의 성실의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 하면 이건 뭐다? 기망. 그렇게 하지 않고 다소 과장 허위가 수반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인 측에 비춰 신될 수 있으면 뭐 기망이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지금 됐습니까? 예. 자, 61번 교환계약 하면 묵비.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다. X. 그 다음 62번 쭉 읽으면 강박 나왔잖아요.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핵심 단어. 뭐가 되기 위해서는?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어? 다섯째 줄.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 핵심 단어. 오히려, 여러분, 지문 길면 막 어떤 사람은 기는 게 더 뭐, 조금만 길게 나오면 선생님 어려워요. 아니다. 지문 길게 나오면 핵심 단어가 항상 찾아야 된다. 무슨 단어? 핵심 단어. 주어 찾고. 그럼 여기서는 핵심 단어가 뭐가 되기 위해서는? 강박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뭐? 강박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결정의 자유를?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뭐 완전히 박탈하면은 이건 유효 무효 무효. 오. 지금 어떻게 문제 푸는지 알겠습니까? 예. 자, 그다음 갑니다. 63번. 70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벌써 한 시간 다 됐다 이게. 미치겠죠? 예. 뭐가 와서 잠이 와서. 근데 제정신이 돌아오려면 이것도 집에 간대, 신기하게. 자, 그 다음에 아까 고소고발 이런 거는 정상적인 절차 방법이잖아요, 그지? 근데 고소고발이 강박이 되려면은 아까 몇 개가 정당? 두 개. 수단과 목적. 그럼 고소고발 정당적인 방법을 거쳤다 하더라도 어느 하나가 정당하지 못하면 뭐, 위법성이 있고 강박에 해당한다. 그게 포인트라고. 그래서, 고소고발이 그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목적은 부정하지 않는다더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자 목적이 부정하다 수단은 정당해도 무슨 성이 있다 위법성이 있다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핵심 단어는 셋째 줄 맨 끝에 부정한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강박이 되고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부당한 때 역시 무슨 성이 있다 위법성이 간단하게 여기는 63번 같으면 포인트가 몇 개가 정당해야 두 개 모두 해야 위법성이 없고 둘 중에 어느 한 개가 정당하지 못하면 무슨 성이 있다? 위법성이 있다. 그 다음 64번 여러분 상대방의 대리인 여러분 상대방의 대리인은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상대방이지. 상대방의 대리인 하면 누구고 상대방이지. 그러면 상대방이 기망에 했다. 무슨 진할? 오리지널 사이강박이 제3자 사이강박이 아니다. 오. 무슨 진할이다? 오리지널 사이강박이다.
그래서 64번 O. 자, 그 다음 65번. 기망을 한 자가 상대방의 뭐? 피용자. 여러분, 종업원, 종업원. 상대방의 뭐? 종업원. 인 경우. 여러분, 종업원이 했다. 제3자로 본다. 상대방의 피용자, 종업원, 무슨 자? 제3자. 그러면 사장이 알알 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안 그러면은 표자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피용자인 경우 제3자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오. 다시 아까 상대방 그 64, 65번 문제 상대방이 대리는 누구하고 똑같다? 빨리. 상대방. 무슨 진알이다? 오리지널. 그럼 피용자, 상대방의 피용자는 뭐다? 제3자. 그러면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알 해야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거든. 그 다음 66번. 자, 66번도 이거 잘 나오는 건데, 어디에도 출치냐 하면은,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 그게 핵심 단어다. 다시 뭐,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 자, 그럼 토지의 일정은 매매 대상이 아예 제외됐거든. 뭐 됐다? 제외됐다. 어디에 됐다? 제외됐다. 뭐 됐다? 제외됐다. 다시 뭐? 제외됐다. 다시 제외. 제외된 건 아예 매매 자체가 없었거든. 그래서 취소라는 게 없다. 취소라고 하려면 일단은 뭐?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유예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일정은 매매 대상 제외한 특약한 경우 그 특약만 뭐 없다? 취소 없다. 희망도 없고 뭐 없다? 취소 없다. 왜? 제외됐기 때문에 아예 매매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오케이. 그렇게 해석한다. 그 밑에 쭉 읽어도 이해 못 간다. 이해 못 가고 아까 이제 그런 논리가 있어야 된다. 아까 제외된 거는 제외된 부분은 아예 뭐 없다? 계약 없다. 그래서 아예 뭐 없다? 계약이 없으니까 뭐 없다? 사기 없고 뭐 없다? 취소 없다고. 되겠습니까? 요잘 나오는 지문이다. 제외된 부분 뭐 없다? 계약 없다. 그러니까 뭐 없다? 취소 없다. 그치. 기망 취소 없다. 그 다음, 그래서 이게, 여러분, 판례는 보니까 뭐 없고? 논리. 뭐다? 논리. 자, 그 다음 67번 갑니다. 매도인의 기망에서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 것으로 잘못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만일 타인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줄치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지? 매도인이 누구냐, 매수인이 누구냐,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지.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요거 금방 줄친 거, 만일 타인의 물건인 줄뭐 알았더라면 샀을 것이다, 안 샀을 것이다? 그럴 때는, 그 사람에 관한 착오도 무슨 부분의 착오다? 중요 부분의 착오.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핵심 단어. 어디에다 줄쳐야 되노? 만일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 경우. 경우는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그런 단어가 없으면 아까 매도인에 대한 착오, 매수인에 대한 착오 무슨 부분 아니다? 중요 부분 아니다. 그런 단어 꼭 기억한다. 만이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않을 사정이 있는 경우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제3자인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뭐 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아까 죠 여러분, 제3자 사기는 그냥 뭐 사람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그럼 뭐 요게 상대방이 알랄 해가지고 취소하든 몰라가 선임무가실 그대로 뭐 유효로 하든 무조건 제3자에게는 무슨 또로 별도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뭐 취소하든 안 하든 됐습니까? 예. 그래서 68번에 뭐 오. 근데 어쨌든 제3자에서는 무슨 또로 별도로 무슨 께 함께. 근데 오리지널은 취소 부당이득과, 무슨 이득과?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선택적 경합, 둘 중에 몇 개?
한 개, 그게 어디냐면 그 밑에 네모 판례 1번. 어디에 동그라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손해배상. 취소 이런데 신경 쓰지 말고 무슨 이득?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선택적으로 할 수 있지만 무슨 적으로? 중첩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근데 제3자에서는 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뭐 취소하든 안 하든 취소하고 부당이득 하고 무슨 또로 별도로 해도 되고 안 하고 해도 되고 뭐 누구 표자가 자유롭게. 그 다음에 69번 차고가 타인의 기망에서 발생한 경우 표자는 그 차고를 뭐 입증해서 차고 또는 사기를 뭐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예. 만약에 차고 사기 두 가지 다 갖추고 있으면 선택적 경합 무조건. 아까 의사표시 파트에 두 개 다 되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무슨 적 경합? 선택적 경합. 그럼 역시 70번 하자 있는 속아가지고 하자 있는 물건 샀다. 다시 뭐 속아가지고 하자 있는 물건 샀다. 무슨 적 경합? 선택적 경합.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기한 의사표시와 매도 하자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뭐 경합인데 이것도 무슨 적 경합? 선택적 경합.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